안녕하세요. 돈이 보이는 뉴스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청원입니다. CPI가 예상대로 나오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대형주 중심으로 주춤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흐름은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오전에는 에코프로와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그룹이 지수를 이끌었습니다만 윗꼬리가 달리고 현재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개별주가 그 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나 지수를 끌고 가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양대 지수가 모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발표 이후에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에 좀큰 영향을 미쳤는데, 현재는 이런 그 작년보다는 그 영향력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역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매크로적인 환경보다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이런 빅테크들이 지수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지금 그 에코프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시장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오늘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풍정밀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네.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먼저 볼게요. 아, 네. 영풍정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소개하고 나서 한6%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으나 오늘은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풍정밀은 원래 이제 화학주였는데 본격적으로 2차 전지로 모멘텀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이 종목은 지금 자본이 약 3천억이 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돼요. 네, 이게 그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자본보다도 못 미치는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이다. 그리고 스몰캡 종목입니다. 이제 2천억밖에 안 되는데 배당도 3%나 주는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부각만 된다면 앞으로 지금 저점에서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풍정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소개해 주셨던 또 다른 한 종목이죠. 여름을 수혜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인선 ENT 네. 소개를 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인선 ENT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오늘은 이제 지수와 함께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습니다. 충분히 오늘도 매수 가능하고요. 이 종목은 제가 올해 역대급 장마 기대감으로 지금 저점에서 말씀드린 종목이고요. 앞으로 아직은 뭐 비가 안 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장마 전에 매수해놨다가 또 이슈 나오면 이런 종목들 한 번씩 또 턴어라운드 됩니다. 건설 폐기물이기 때문에 하루에 장마로 인해서 쓰레기가 쌓인다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홍수나 태풍, 장마 관련주로 또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백광산업도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산업 연일 상승 랠리를 보이면서 어제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지만 네. 횡령 악재가 네, 나오면서 맞습니다. 급락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와서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오늘 또 다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은 또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백광산업 어제까지만 해도 110%가 넘는 수익률을 거두고 있었는데 어제 급락해서 현재 25% 수익 중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처음부터 수익이 안 났으면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수익이 그 났다가 그게 이제 없어지면 지금 현재 수익 중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안타까운 법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뭐 내용은 변한 게 없지만 지금 그좀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반등 안 나온다면 그냥 소폭이라도 차익 실현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백광산업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소개해 주셨던 치매 치료제 관련 주인 메디프론까지 살펴볼게요. 메디프론 현재까지 20% 가까운 수익률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오늘 메디프론, 그저께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급등 나오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장중에 2,000원 가까이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윗꼬리 달리고 현재도
7.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치매 치료제 관련주 대장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가 저점에 샀다가 뉴스 나오면 급등 나올 때 차익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예상대로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고 물론 이제 치매 관련된 알츠하이머 관련된 모멘텀이 끝난 건 아닙니다. 내용 나오면 다시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디프론까지 오늘 좋은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목들 리뷰 도와드렸고요. 오늘의 돈이 보이는 첫 번째 뉴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첫 번째 뉴스는 자 기시다. 지금 총리죠. 네. 2030년까지 마지막 기회다. 저출산 대책 직접 발표한다는 내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인구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면서 관련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뉴스 포인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 일본 저출산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이제 일본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나왔지만 물론 이게 일본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대부분의 언론사가 이 내용을 정말 크게 다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정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정말 심각하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지금 출산율로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그 데이터로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0.6%대까지도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는 저출산이 그나마 덜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2030년까지 이거를 직접 해결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런 분위기 기조 안에서 국내도 지금 국내 정부 주도로 또 추가 발표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출산 문제에 대한 뉴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바로 캐리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리소프트 하면 또 유아 관련주, 저출산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캐리와 슈퍼콜라,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로 유명한 회사죠. 네. 현재 3%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8,1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캐리소프트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저출산 관련주가 지금 시장에서 임팩트가 있는 게 지금 꿈비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HTS 한번 켜보세요. 꿈비가 지금 10% 넘게 오전에 급등을 했었고 캐리소프트는 상대적으로 뭔가 메이저 세력이 누르는 느낌이 나요. 왜냐하면 지금 대형 재료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타이밍 맞춰서 급등시키려고 일부러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 타이밍 맞춰서 개인 투자자들도 매수가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6월 22일 날 이거 중국에서 캐리어 친구들 지금 슈퍼콜라 이거 개봉 예정입니다. 그 이 중국에서 개봉한다라는 그 이거 허가 나왔다라는 내용 나왔을 때 캐리소프트 엄청난 급등세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눌려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내용으로 캐리소프트가 상한가 갔던 내용으로 지금 이제 그 내용이 이제 6월 22일 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시간이 아직은 조금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미리미리 들어갔다가 분명히 뭐 6월 20일, 6월 21일, 뭐 6월 19일 요 사이에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개봉한 다음에도 물론 급등할 수 있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개봉 전날 급등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샀다가 개봉 전날 또 이런 기대감으로 급등하면 그때 팔고 나오면 되죠. 네, 정확하게 전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캐리소프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알리바바 계열사가 지금 공동 배급사예요. 텐센트 알리바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그 대형 그 메이저 지금 회사가 지금 붙었기 때문에 뭐 갑자기 취소되거나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은 완전 대박 나겠죠. 그래서 캐리소프트 거의 뭐 중박 이상은 이미 확보를 해놨다. 그래서 왜냐면 대형 배급사가 붙어서 그래서 한번 이거 개봉해서 반응 좋으면 그대로 상한가 갈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리소프트 또 5월에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또 안정적으로 다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22일 중국 개봉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이게 이제 그 엄청난 호재예요. 왜냐하면은 개봉한다라는 허가가 나왔다라는 얘기 나왔을 때 지금 이때 그 상한가 갔었고 다음 날도 2차 급등해서 거의 한 이 당시에 한 50%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개봉일 전까지 지금 옆으로 눌림목만 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놨다가
이제 22일 날 개봉이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또 급등할 거예요. 분명히 2차 급등은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미리 사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선침에 해놓고 뉴스 나오면 뉴스에서 여기저기 또 떠들면 그때 이제 팔고 나가시면 된다. 지금 자리는 선침의 자리다. 내용 나오기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가 목표가는 9,800원 여기서 전고점까지 한번 급등 나오면 바로 차익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7,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저출산 대책의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캐리소프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9,800원, 손절 라인은 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돈이 보이는 두 번째 뉴스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두 번째 뉴스는 RN 염호 활용한 2차 전지용 수산화 리튬 국내에서 생산한다라는 내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소금 호수에서 채취한 리튬을 국내로 들여와서 수산화 리튬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전기차 60만 대 적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뉴스 포인트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아르헨 염호가 이제 과거 정부에서 이게 뭐 왜 호수를 왜 사냐 그런 그 비판을 많이 받았던 그 정부와 그다음에 포스코에서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시대가 바뀌니까 와 그때 사놨던 게 지금 말 그대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RN 염호에서 나오는 이 수산 리튬을 공장을 국내에서 건설해서 생산을 하겠다는 얘기고 2025년에 준공하고 이제 5,700억을 투자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염수 수산화 리튬 공장을 착공하는데 오늘 이런 이슈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또 이제 강한 아침에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시총 대비해서 굉장히 강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수산화 리튬 관련주를 스몰캡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 은 바로 미래나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나노텍 대표적인 리튬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26,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은 어떤 포인트들 짚어볼까요? 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이제 본업은 광학 필름을 납품하는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로도 물론 묶이는데 얘가 그럼 왜 수산화 리튬 관련주냐면 얘가 이제 자회사 계열사가 미래 첨단 소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래 첨단 소재가 지금 수산화 리튬을 2024년까지 생산 설비를 확충해서 생산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산화 리튬 관련주로 약간 숨겨진 종목으로 지금 그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주가 지금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또 그다음에 또 EV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속주로 볼 수 있는 게 수산화 리튬 쪽이 미래나노텍이 좀 숨겨진 종목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나노텍 숨겨져 있는 또 관련주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한번 보면은 자 미래나노텍 지금 이제 바닥입니다. 이제 바닥에서 돌아가는 자리고요. 거래량 터지면 전고점까지도 트라이 한번 해볼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네. 욕심 부리지 않고 목표가는 3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22,000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리튬 관련주 미래나노텍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1,000원, 손절 라인은 2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캐리소프트와 미래나노텍까지 두 종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또 아무래도 FOMC를 우리가 네.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또 수요일인데 남아있는 이번 주장 흐름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또 더 많은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지 설명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 그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공부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 밴드에서 실제로 장중에 뭐 리딩하거나 아니면 매매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리딩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 전에, 그러니까 장 전에 제가 새벽부터 아침까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신문 기사 스크랩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공부할 내용들을 또 제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주말에도 올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로 보실 수 있게 공부할 수 있게 올려드리니까 반드시 활용하자.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이창원 밴드라고만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3시 40분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또 다른 또 대박주 한번 준비 한번 해보셔야죠. 궁금하신 분들은 3시 40분 공개 방송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니저님이 또 매일 또 밴드와 함께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이번에는 CPI와 FOMC 얘기를 잠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CPI가 2년여 만에 최소폭으로 상승하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 입장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관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부분은 지금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어떤 그 호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0.25%만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이거는 정말 호재다. 왜냐하면 자이언트 스텝과 빅 스텝 공포에 작년 내내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매크로적인 환경이 조금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한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급등한다라는 논리는 지금은 그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 분위기냐면 지금 이제 전기차는 테슬라가 이끌고 있죠. 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충전기 같은 경우에도 GM이랑 포드가 테슬라 충전기 그 지금 일어나가지고 테슬라 충전기 갖다 쓴대요. 규격한 거.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IT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이끌고 있고 애플도 지금 뭐 시가총액이 무려 3천조 원. 네,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빅테크들이 지금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스몰캡 종목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도 대형주가 앞으로 모멘텀을 얻어서 2차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가 가느냐, 섹터의 호재가 있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 또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얘기는 오늘 3시 40분에 공개 방송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 돈이 보이는 뉴스 알아봤습니다.